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힘든 것 같으면서도 또 수익도 나고 또 수익도 나는 것 같은데 전체 계좌는 올라오지 않고 이런 중심을 못 잡는 시장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대가들의 투자법을 통해서 이델리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 기법적인 이야기들 함께하고자 합니다. 승리의 부위, 부위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자 하는데 제가 정말로 아끼는 기법이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빅이다 하는 정도의 기법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두 가지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또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아서 있는 정보를 잘 가공하고 선택하자 해서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이제 강연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텐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샵3772 신대가 입력구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또 다양한 참여 방법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핵심 사항들 부위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 기법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요즘에 조금 우울하신 분들은 메타버스는 좀 우울하실 것 같은데 메타버스 우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Don't worry, VIP. 정말 기쁜 일들이 올 겁니다. 왜? 메타버스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잘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빠졌었잖아요.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갖추고 와요.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저 다른 섹터는 안 본다. 이런 얘기 드렸죠.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모든 흐름이 나온다. 지금 빈집 털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쪽으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죠. 예,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욕망은 건강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욕망을 기준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메타버스와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제가 더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잠시 드리면서 부위기법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제 뉴스네요. 그죠? 어제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동차를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그 배터리, 충전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하단에 삽입을 가능해서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물론 이게 지금 뭐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자차 개념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차에 남이 어떠한 그 부품들이 들어오는 건 싫으니까. 그런데 대역하. 렌터카라든지 혹은 좀 그 저급카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배터리를요, 교체하는 거예요. 이 기계가요, 이 배터리를 빼고 새로운 배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분 걸린대요. 거의 어떤 거죠? 지금 그 석유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움직이는 시간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배터리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충전하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나요? 배터리를 빼고 그다음에 옮기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얼만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모든 배터리가 공유의 경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이러한 구조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배터리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대가들의 투자법을 모시게 되면 주식투자 지도자, 그죠? 여러분들의 길을, 처음 가는 길을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수익 많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이야기와 이슈하고 승리의 부위기법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OB, V죠, 그죠? 네, OB, V기법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활용하세요. 근데
그냥 지나간 차트를 보고 이렇게 갈 거라고만 얘기하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답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왜냐? 이게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2월 달에 물론 크리스마스가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제가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을 보시게 되면 기간은 600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600일 기준 중에서 우리가 정료가 되고요. 왜 600기간을 봅니까? 그냥 HTS의 대목은 600일로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보조지표가 HTS에 공통적으로 수많은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검토와 검열이 있었습니까? 있겠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수치값 외에는. 그래서 기간 600일 기간 중에 자 OBV에 대한 부분들 볼게요. OBV란 On Balance Volume이라는 거죠. 누적균형 거래량. 자 누적균형 거래량 표현 있죠. 균형, 거래량, 누적, 쌓인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존재로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랜빌이.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게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종가만 따지는 거예요. 종가만. 그래서 종가를 비교하는데 전일과 당일만 비교합니다. 그 전일보다 그 거래 그 가격이 종가가 하나라도 올라가 있으면 한 옥가라도 올라가 있으면 모두 다 해줍니다. 몰빵. 그 다음에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로. 이 세 가지가 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게 세 가지가 다거든요. 이 구조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요.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이 되면 OBV 영향을 거의 안 주겠죠. 왜? 결국은 거래량 몰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승할 때 대량 거래가 나왔으면 이걸 훼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둥둥둥둥 떨어지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행복. 다시 날아가는 거. 이 구조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활용법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가가 OBV가 이렇게 가다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600일 기간 중에 이 기간을 다시 장악한 거야. 그럼 뭐예요? 상승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을 장악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U마크. U마크. 이게 U마크잖아요. 그죠? U마크가 좀 더 전환되면 V마크. 그래서 OBV의 V, 제가 U마크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U마크라고 하죠. 업마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U마크, D마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D마크는 다운마크. 하락할 때 쓰는 마크. U마크는 턴어라운드 할 때, 상승할 때 쓰는 마크를 그 유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가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이며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모멘텀은 유지가 돼야지 모멘텀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경우 험해수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적 거래량이 특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최고화되는 돌파 시점을 의미한다. 특정 거래량에서 조정을 받고 최고화되는 돌파 시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법 답니다. 누적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하락 매물 때문에 이렇게 살짝 떨어져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 투매, 투기 매도가 나오고 나서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다시 또 올라가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 투매에서 턴매가 되는 거죠. 턴매, 턴어라운드 매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 부양과 함께 상승이 빡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신성ENG라는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제 U마크를 통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성ENG가 이제 태양광 및 코로나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들어갔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살 수 있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점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전고자리를 돌파하는 제일 높잖아요, 그죠? 저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탕탕탕 하면서 매수해 준 거예요. 두두두둥 하면서 순매수해 주시고 해주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반전을 준비하는 거죠. 반전을 준비하는 거고 반전 준비할 때 여기 딱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요 지금 이 시그널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20에 30%입니다. 지금 제가 600기간이라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좁게 보이지만 예, 이 파동은 굉장히 큰 파동이다. 태양광 이슈가 있죠. 신성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응합병시 관련주로서 이슈가 있죠. 간단한 건 뭐예요? 오비무이의 최고치를 넘어서는 자리가 나오면서 차트 바닥 구간에서 시작하면 된다. 자, 아까 30%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4,400원에서 이걸 5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면 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도 이 시세가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왜? 이제 나 시작해요. 나 시작해요. 우리 시작해요라는 거. 박스권 돌파 매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정석이 있었어요. 요즘에 기초 분석 잘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석이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그리고 팍 날아가면 돼요. 그럼 요거 그냥 여기서 내려왔다가 요 정도에서 하면은 무조건 이제 수익 나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해라. 주변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자기 멋대로요,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신뢰는 수급이 연결돼야 되고 수급이 맞춰줘야지만 주가는 퉁퉁퉁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조를 한번 볼까요? KG 모빌리언스. 제가 KG 모빌리언스는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 드렸어요. KG 모빌리언스는 주가 파동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단알도 가고 있고 결제주들이 풍년을 맞았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G사들에 대한 이슈들이나 결제에 대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로서 실적도 나오는데 바닥 구간에 있었어요. 근데 뭐냐? 바닥 구간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데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누적균형 거래량. 즉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있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할 때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었죠. 여기도 볼 수 있었고 레벨업 할 때 여기서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매집을 하다가 자,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까지는. 자, 이제 레벨업을 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레벨업을 하다가 전저점을 이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나와요? 아, 이 종목 진짜 별 이런 종목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데 갑자기 수급이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바로 13,000원. 자, 8,000원대가 13,000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50% 이상 상승이 단기간 안에 나왔다는 거고 그걸 만들어낸 대량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 또 기회겠죠. 왜 이 수급이 쉽게 나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트렌드에도 맞잖아요. 메타버스가 되든 뭐가 되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쓸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어떤 전자결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싸이월드 관련된 이슈로 단알 관련된 게 음원 관련돼서 결제, 도토리 결제에 대한 이슈로 단알이 또 갔던 것처럼 어떤 결제에 대한 구조들은 어쨌든 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코인을 바꾸려고 해도 돈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집어넣을 때 물론 거기서 은행에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플랫폼에서는 결제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구조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서 시세를 모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베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 번이나 확인해줬잖아요. 만약에 거래량 없이도 하락한다면 9,000원 언저리에서는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으니까 이건 계속해서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내려오면은 9,000원 부분에 또다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9,000원, 10,000원에서는 박스권이니 이 구간에서 접근해보시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Don't worry, PP. 에이, 이 종목 여기서 떠졌죠. 여기서 떠졌죠. 여기서 떠졌죠. 얼마나 좋아요. 종목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해요. 무상증자하고 나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자, 거래량이 분명히 하락해요. 거래량이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이 하락하면 하락 거래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야 돼. OBV가 어떻게 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뭐야? 워스트야, 베스트야, 베스트잖아요. 자,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빠바방 친 거예요. 15,000원에서 17,500원에. 자, 15,000원에서 17,500원에 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33,700원까지. 작은 파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대시세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큰 파동 속에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쫙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파동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업그라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파동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두 배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와버렸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쭉 변이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나왔다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시그널을 잡느냐예요. 왜? 이 자리에서 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시그널이 나왔냐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올 때와 여기서 나올 때 차이점이 뭐예요? 자, 분명히 세 번의 OBV 차트 기준으로 세 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건 뭐냐면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정이. 악성 매물 기간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기간 조정. 이게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고 나면 오히려 여기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베스트라고요. 워스트가 아니라. 자, 미스터 블루. 자, 미스터 블루 보시면은 자, 1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또 내려오면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다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여기서 들어왔고 이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똑똑 나 예약해놨어요. 12,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예약해놓고 나서 자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15,000원에서 뭐 한 반토막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고 단타만 했어도 한 10% 이상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근데 뭐 단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때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종목이 흘러내렸네요.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이런 데서 지금 또다시 시그널이 나왔죠. 지금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또다시 뭐 미스터 블루는 갈 수가 있겠죠. 뭐 내용적인 건 그래요. 카카오 페이지가 액션 무협 장르 뭐 7년 속 1위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또 변했다라는 게 뭐냐면 뭐 우리 때는 뭐 만화방 비디오 대여방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시청자님 대부분 만화방과 비디오 대여방 이상 세대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만화방 가게 되면 뭐 5권 빌리게 되면 한 권 더 빌려주고 예 그리고 뭐 비디오 빌리게 되면은 저 뭐 이렇게 또 추가로 뭐 이렇게 도장도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 만화방 최근에 뭘 최근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300원 정도 됐거든요. 싼 거는 한 200원. 요때 이제 만화방이 제일 흥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받냐면 네이버 결제에서 받아요. 혹은 카카오 결제에서 받아서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만화들 지금 다 복귀해서 온라인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구조로 가냐면 이게 참 사람의 심리인데 진짜 결제율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 일주일만 기다리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정말 궁금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해야 돼요. 무료예요. 무료인데 일주일을 기다리기 싫어서 결제하게 되는 기가 막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NFT화 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예, 뭐 이건 나중에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 예, 주목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매매 패턴상 물론 여기서 벌써 시세가 분출되긴 했어요. 여기서 준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주고 여기서 줬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라서 마음이 좀 편안하죠. 저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항상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드려요. 단순히 그냥 기법과 종목만 맞으면 나중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매출 구조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부분들이 맞는구나가 돼야 우리가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패턴 영향 성상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 부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매법이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 있고 스토리 분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스토리 분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왜? 스토리가 풀려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스토리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마음이 딱 놓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으니까 항상 스토리를 궁금해하셔라. 있는 정보가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정보 다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솔직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풀어가느냐 결국은 지금부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구글이나 그 뭐 네이버에 트렌드 검색하잖아요. 그럼 트렌드가 뭐가 있어서 내가 궁금한 트렌드 딱 검색하잖아요. 접속률이 얼마나 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더 유명한지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시대입니다. 그 대신에 그 주어진 시간 제가 볼 때 직장 생활하시면요. 제가 주식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곤하고요. 일 있다 보니까 1시간에 2시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분석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수능 문제요. 공부가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으면 언어 영역 같은 경우나 뭐 외국어 영역 같은 거 기본적인 전제만까지 시간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뭐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이제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근데 거기서 왜 치열하게 더 공부를 하는 걸까요? 한국어인데도 치열하잖아요. 왜 시간 영어는 제가 패스할게요. 한국어로 할게요. 언어 영역은 그거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안에 이거 문맥을 빨리 이해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한 시간 이내에 내가 어떠한 스킬을 써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 얘기지만 이제 그 뭐 그럼으로 에 뭐 별표 치고 그죠? 그러나에 뭐 별표 쳐서 이 그러나 문맥에서만 좀 주의깊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문맥이 나온다. 마지막 문단은 무조건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가 종목에 대해서 다 분석하면은 분명히 최고의 어떠한 검색 도출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오비뷰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맨 마지막 문단과 같은 거예요. 검색식으로 일단은 좋은 걸 먼저 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보라서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5문단이 있잖아요. 5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먼저 읽고서 푸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가시자. 그래서 제가 기법이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먼저 보는 거고 근데 문제에 맞는 걸 답을 빨리빨리 찾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TNOM 인베스트먼트입니다. ATNOM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상승할 때는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금방 갔죠. 1000원에서 7480원까지 갔으니까. 뭐 7000원까지 갔으니까 7배 갔네요. 그죠? 참 잘 간 거죠. 한 7배가 아니죠. 한 2000원대가 3배래요. 3배. 정정합니다. 3배 정도 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오비뷰에 턴어라운드 합니다. 여기서 매수 포지션 괜찮죠? 근데 여기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지금 상승 파동에서 봤을 때 이 수급이, 이 거래량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세요 했을 때 이 거래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 관점도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2차전지 왜 이렇게 다시 전지할게요. 2차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제약바이오잖아요. 제가 순서도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2차 전지가 갈 때 메타버스 안 갔어요. 올해 상반기 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와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주인공이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좀 주춤했어요. 그 메타버스가 좀 이제 지금 주인공이었다가,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슬슬 이제 저점을 찍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든지 저점 찍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그러다가 제약바이오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일부 자금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든지 여기서 계속 돌 거예요. 제가 봐서 없어요 재료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는 다 단편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될 수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이건 배제. 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참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마스크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마스크라는 게 예전에 일회용 마스크를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오래 그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많이 쓰라고 권장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회용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요. 왜 오히려 아니 뭐 그런 권장은 없지만 쓰지 말란 말은 안 하잖아요. 그 수많은 폐기물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건강과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줄이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극단에 갔을 때는 항상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또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도하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3섹터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리엠스라는 종목이에요. 프리엠스. 정치 테마주로 두각을 봤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제가 정치 테마주로서 그냥 간 종목은 결국은 또 정치로 가면 또 정치가로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거나 어떤 판결이 나와버리면 무너지다 보니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차트가 참 재밌어서 그래요. 자,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계단식으로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전 과거 종목 중에 OBV가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 있고요. 1번은 이거고 2번은 OBV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는 2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일 것 같아요. 2번이 유리하다라는 건. 그 다음에 2번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 2번의 유리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툭툭툭툭 내려오잖아요. 그죠? 툭툭툭 내려오면 자, 34,850원에 34,850원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만 원이든 만 오천 원이든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 3분의 1배에 대한 부분들, 3분의 1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OBV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지금 주가가 바닥바닥을 잡고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단식 상승 이후에 이 계단식의 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그널. 특히 조정 기준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조정 계산법이라고 제가 방송을 이전에 한번 그 강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계산법으로 봤을 때 35,000원이라고 정지할게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60% 조정. 60% 조정이면은 곱하기 40%라면 현 주가면 되죠. 역으로 계산하면. 그죠? 그럼 35,000원에 40%면 430이 12,000원에 14,000원이 나오잖아요. 14,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거예요. 6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OBV가 들어왔을 때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더 섞어서 쓸 수 있는 게 25%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0%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60% 조정이 있을 수 있고, 75% 조정이 있을 수 있고, 40%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자, 재료의 어떤 크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대부분 근데 요 정도 60% 조정부터는 크게 물을 수는 없다. 다만 바로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 가능한 위치에 대한 논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량,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 속도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세워만 놓으면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세워놓고 나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결국은 수급이 필요한 거고, 그 수급을 확인해주는 이 기름기 다 찼는지를 확인해주는 패턴들이 결국은 이 OBV라는 거예요. 그래서 OBV가 참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OBV라는 거예요. 이 유마크라고 표현하는 건 뭐죠? 이렇게 돼서 이제 좀 확장해 보면은 유마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자, 유마크 돌고 나서 주가가 다시 파동 나오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보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잖아요. 제가 항상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단순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열심히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만나보고 있고 예전에 제 거를 보면 약간 부끄러워요. 왜냐? 복잡해요. 잘 모르니까 오히려 현학적인 용어, 학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단순해져요, 더. 기본적인 구조에서 딱 맞춰주면 그 이상의 뭔가 필요 없어요. 근데 꼭 그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뭐 설명이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알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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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뭔가 설명이 많으면은 뭔가 뒤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도 좀 단순한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라. 내가 배웠는데 뭐 20회선에 60회선에 골든크로스에 뭐 데드라인에 뭐 이렇게 돼서 물론 확률상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구조상에 내 눈에 다 보이면 이게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게 틀리단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부분을 한 번 더 던져드리는 겁니다. 예. 자, 세부 ABC라는 종목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이제 배열에스 보일러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 빠졌어요.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자, 빠지고 나서 자 OBV가 이렇게 올라와요. OBV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OBV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구간 올라오게 되다가 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또 만들어지죠. 자 OBV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배열에스 보일러라고 얘기가 이슈가 있었고 OBV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 자 그럼 이 고점에서 시작하는 구간을 제가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2번 구간을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도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들이 배웠는데도 잘 안 되는 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그렇거든요. 1번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은 2번이다. 답을 구하셨습니까? 2번이죠. 자, 9,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사이클 끝났잖아요. 그죠? 지나간 사이클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 Don't worry, be happy. 자, 9,000원 봅시다. 자, 9,000원에서 봅시다. 9,000원에서 자, 조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 6,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그려 봅시다. 25%, 4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60%, 75%. 최소한 25% 이상 조정을 받아야 되고 제가 30% 조정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30% 조정이라고 봤을 경우에 70%, 79, 63, 6,300원. 자, 90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0%니까요. 60% 역으로 계산하면 40% 조정이니까 60이죠. 96에 95, 45, 96에 54, 5,400원. 자, 5,400원에서 6,300원 사이까지 한번 찍어줘야,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데 6,000원 밑으로 내려왔었네요. 그죠? 빙고. Don't worry. BFP 차트 쌍바닥 찍고 나서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쫙 올렸잖아요. 여기가 더 좋았던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샀으면 한 10%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한동안 멈춰있었어요. 한동안 뜸했어요. 못 갔잖아요. 못 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계단식 상승. 계단식으로 움직여주는데 내용이 있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사용되는 배열에스 보일러 사업이 있고 여기 에너지 관련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에 대해서 주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슈팅들이 나오면서 차분하게 상승 흐름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싸게 사는 거 25, 그다음에 40, 그리고 50, 그리고 60. 75, 이 5대 조정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조정이냐? 원래 이게 25가 뭐예요? 피보나치 23.6. 40 조정이 뭐예요? 38.6. 38.2, 죄송합니다. 38.382, 618, 그다음에 38.2. 그죠? 그리고 55. 그 다음에 62, 61.8. 그 다음에 75가 76.4일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런 1. 몇 프로 차이 정도 나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1.4% 정도 차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랑 1.8% 차이고요. 요거랑 1.8% 차이고요. 요거 1.4%니까 허용될 수 있는 범주잖아요. 이거로 개인 투자자분들 23.6, 38.2, 50, 61.8, 76.4로 외우긴 어렵잖아요. 대신에 5단위로 끊으면 쉽고 그 범주가 1.8%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8%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세부 MC 같은 경우도 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부담이 없다. 왜? OBV가 계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잘만 또 포지션이 잡으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나 이런 것들 레벨업도 나쁘지 않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DR잼입니다. DR잼 같은 경우도 사실 레벨업을 여기서 한번 했어요.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못 올라가고서 다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자, 25,850원입니다. 엑스선 촬영인데 사실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뭐 코로나 어느 정도 진단이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뭐 엑스선 촬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폐에 대한 부분이니까 폐렴은 결국 폐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엑스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의료기기 진단, 의료기기 인증 획득까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는 좀 더 이슈 있게 움직였었던 거죠. 자, 그럼 25,850원짜리 주가였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오비부인 안 빠져요. 여기서 포지셔닝,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딱 넘어섰을 때 1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12,400원이지만 실패한 매매법은 아니다. 네, 왜? 여기서 충분히 한 번 정도 계단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14,000원 언저리, 지금 14,000원 언저리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올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맞지 않아서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4,000원 분까지 내려오고 나서 쌍바닥 찍고 나서 한번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지금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가 다시 움직이면서 주가가 부양이 나온 거고 조정 구간을 보게 되면 자, 25,850원이면 26,000원 잡겠습니다. 26,000원에서 그 60% 조정, 60% 조정에 곱하기 0.49, 50% 조정이 0.5인데 이런 종목들이 0.5 정도 조정받았다라고 치면 13,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000원 언더부터는 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13,000원 언더부터는 매력적인 구간이었고 13,000원 언더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13,000원 부근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더 트위 케이스로 해서 428, 644, 1,400원 1,400원까지 왔었네요. 그죠? 1,400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50% 조정에서 한번 접근 가능했고 40%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속도를 위해서는 여기에 이 구간에서 속도가 한번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 속도가 한번 붙었기 때문에 평단이 예를 들면은 지금 뭐 12,500원 정도에서 3,000원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거는 차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재밌죠? 이게 뭐예요? 내가 종목을 선택하고 분석하고 추릴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어떤 그 V 패턴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 OBV 그림을 딱 열어보세요. OBV를 열어봤는데 바닥 구간인데 계속해서 특히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악성 매물은 소화가 다 됐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수급 유입이 되면서 뭘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맞아지면 언제 가요? 언제 확실히 가요? 그걸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뭐 3%, 4%라면 언제든지 당일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언제 때가 가요라고 알아서 그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대신에 그 그림 속에서 어떠한 패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와 접근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낙폭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게 되고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이 맞아지게 되면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뭐 종목에 대한 얘기와 기법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법은 간단했습니다. 그죠? 자, OBV에 대한 부분에서 OBV 마크. 자, 600거래일 동안 신고 OBV가 나온다. 그 OBV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전고 OBV를 장악하는데 그 종목의 선택이 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조정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이 유지된 상황, 그 유지된 상황 속에서 주가에 대한 부양이 만들어질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이런 종목들, 지금 워낙 낙폭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로 활용하시고,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한 7% 수익을 보시면 되고, 중장기 트레이딩은 2배가 되실지, 3배가 되실지는 계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더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 궁금한 사항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내용들 접근 가능하시니까 제가 그랬죠. 항상 언제나 세상에는 다 정보가 존재한다. 대신에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느냐 존재다. 저는 새롭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구성을 조합한다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부분을 보시면서 있는 그러니까 땅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얼마나 지름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 안전하게 갈 것인지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제가 강의 주제와도 같죠. 주식 투자 지도. 예, 여러분들의 지도를 여러분들의 길의 안내를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코스피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맞췄다라기보다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도 하지 마셔라. 이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순환매로 될 것이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된 뭐가 없어서
유동성이 없어서. 자, 상승을 막는 거는 유동성이요. 좀 잘 그려볼까요? 제가 삐뚤삐뚤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한가요? 깨끗하죠? 여기 유동성. 자, 그리고 하락을 막는 것은 뭐예요? 지금 2차 전지 메타버스 임의 제조, 제약바이오.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하면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부동산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급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율도 올라가고, DDT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제 써야 될 돈이에요. 지금부터는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써야 될 돈에 대해서는 결국은 올라오면 다 그 생각해요. 아, 나 지금 돈이 급한데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그럴까요? 전 세계가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철수도 벌었고 영희도 벌었고 다 벌었다니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상단 과단이 막혀져 있는 거고, 이 상단 과단이 막혀져 있으면서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가 있다 보니까 또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너무 좋아요. 어떤 걸로? 여태까지는 꿈이 하나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꿈이 세 개나 있어요. 특히 메타버스는 내년도에 개화 원년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도 반도체 수급이 한 상반기부터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죠.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풀리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요. 23년도부터는 정점 찍습니다. 23년도부터는 진짜 실적이 툭툭툭 찍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도 다 한대요. 그리고 대기업, 지금은 중기업이 움직였으면 지금은 대기업이 움직여요. 이 대기업이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기업이 움직이겠다는 거. 그리고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있지만 이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는 굉장한 어떠한 포커싱을 가질 수 있는 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로 인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제약바이오는 저는 SK그룹주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SK그룹 9 쪽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실제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비용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외에는 저는 제약바이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조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붙어야 되니까. 저도 항상 느끼지만 잘하는 게 있어야 경쟁력인 거예요. 신약은요. FDA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FDA 통과된 게 몇 개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제약바이오 좋고 잘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 이번에 신약 해가지고 위약, 그러니까 위약이라기보다는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죠. FDA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가는데 통과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바로바로 돈을 꿈만 먹고 사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어떤 머니플로우가 캐스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약바이오 쪽 움직이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 이런 구조 속에서 주가가 지금 상단과단이 닫히는 구조가 나올 거다. 대신에 점점 고점이 떨어지죠, 지금. 어느 순간, 예전에는요, 고점을 받으면 한 3,200이 고점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단식 하락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3,200이 고점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3,000이 고점이 됐잖아요. 3,000만 내려오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죠. 타협하는 거예요,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2,900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뭐 2,800이 나오겠죠. 2,800부터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15%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조정. 그리고 2,000한, 지금 20% 조정이면 거의 조정의 마무리라고 하기 때문에 320에 640이면은 2,600. 한 2,600 정도 조정이까지 올지 안 올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끊어치기 하고요. 자, 어쨌든가, 근데 지금 3,200포인트에서 3,000, 요 구간까지 온 거예요, 요 구간까지. 그러면서 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제 이야기가 거의 다 흡사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안 되는 게 섹터별로는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3대 섹터가 뭐예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500V가 서서히 떨어져요. 네, 500V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연결로 해서는 코스닥 차트가 좀 더 이쁘거든요. 네, 왜 그래요?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큰 자금의 유동성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큰 자금의 유동성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코스피 쪽에 시총 높은 상위 종목이고, 오히려 그게 낙수 효과처럼요. 시총이면 처음에는 대형주로 움직였다가 중형주로 움직였다가 소형주로 움직이는데 이제 이쪽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삼성전자는 500조니까. 500조니까 상한가를 보내려면 150조가 필요해.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400원 50조 정도 되는데 150조가 시장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면 그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가 100조니까 100조에 대해서 30조는 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아직은 500조 구간, 그러니까 8만 원 가기가 쉽지 않다.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6만 원 이하, 그러니까 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적인 6만 원에서 5만 원 분할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가냐? 원래는 지금 코스닥이 메타버스 쪽 라인이 타고 있었죠. 근데 메타버스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을 버틴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 코스닥 많이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2차전지가 돌아가면서 이것도 하방을 닫을 거예요. 하방도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그레졸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영어 중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스트릭트리, 엄격하게 뭐 이런 식이 나오면 위험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 그레졸리, 점진적으로. 지금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봤을 때 이게 순환매로 너무 좋아요. 메타버스 있고 제약바이오 있고 2000년 있으니까 원래 떨어져야 될 걸 누가 지켜줬냐면 확 떨어지는데 메타버스가 기다려 하면서 확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달달달 떨리니까 잠시만 이거 좀 들고 있어줄래?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제약바이오한테 잠시 맡겼으니까 메타버스가 잠시만 쉬고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으니까. 예, 이거를 갖고 제약바이오가 대신 들고 있었다고요. 아니, 대신 들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럼 제약바이오가 들고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둘이 들을 수도 있어요. 2차전지와 메타버스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가 한쪽 들고 메타버스가 다른 쪽 들어요. 그러면 메타버스와 2차전지, 메타버스는 컨텐츠잖아요, 결국. NFT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떠한 컨텐츠가 붙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붙으면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어떤 차트를 보면 됩니까? 그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정받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 그렇죠. 코스닥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다시 들어오자면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우리 핵심 포인트는 누굽니까? OBV 부익이법. 오늘 학습하신 내용으로 타이밍에 맞게끔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승산 있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제가 비기 하나를 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더 궁금한 사항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세상에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 정보를 잘 취합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단 보시게 되면요. 예,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들 또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 같잖아요. 그리고 항상 좀 라이블리하게 보고 싶다. 또 어떤 더 좋은 강의를 또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함께 할 건데 포털 검색창에다가요.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문자 신대가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은요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쫓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우실 텐데요. 그 변화 부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분명히 큰 변화고요. 메타버스 지금 제가 오늘 강의는 못 드렸지만 NFT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P2E와 F2E를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플레이 투 원, 그 다음에 팬 투 원이라는 시장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많은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나중에
황주명 대표가 P2E를 많이 얘기했고 FTE를 얘기했다. 뭐냐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 그다음 우리가 팬이 됨으로써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한 시장 확장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오늘 황주명의 주식 투자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먼 길 함께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황주명입니다. 감사합니다.